이번 사례는요, 50대 여자다. 살고 있는 남자가 싫은데 언제쯤 이혼이 될까요? 왜냐면 현재 남편만 보면 자꾸 짜증이 난다. 그래서 이혼하고 싶다. 이런 상담입니다. 왜 현재 잘 살고 있는 남편이 짜증이 날까? 그래서 이혼하고 싶은가? 좀 궁금도 하더라고요. 자, 매직 카드 책장을 열어보겠습니다. 21번 3개가 나왔죠. 아, 남편의 성향으로서 이 남편은 꿈도 크고 아주 야망과 포부도 아주 크네요. 실력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네요 하니까 그거는 맞대요. 자, 다음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칼이죠. 자, 남자는 사회적 지혜도 있고 머리도 아주 좋네요. 또 이 남편분은 멋쟁이네요. 좀 인물도 좋고 괜찮은데 왜 헤어지려고 합니까 하니까 그냥 요즘에는 갑자기 뭐 남편 보면 좀 짜증난다 그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장을 펼쳐보았습니다. 19번 태양이 나왔죠. 아주 둘이는 사이가 좋죠. 아, 남편은 친구 같은 애인이네요. 애인 같은 남편이고 친구 같은 남편이네요. 아주 다정다감하시네요 하니까 그거는 맞대요. 자기가 무슨 말하면 다 들어주고 남편으로서도 참 잘한다 또 가정적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대요. 왜냐면은 굉장히 이서 봤을 때는 지금 메이저 카드 우리가 세 장을 펼쳐 보았을 때는 아주 남편이 좋은 남편이죠. 그래서 암장을 올려보겠습니다. 암장은 세 장의 합인데 칼은 번호가 없죠. 그래서 21번, 19번 두 장의 합을 내면 40번이 나옵니다. 자, 암장은 4와 10이 나왔는데 4번 항제죠. 자, 이 남편은 아주 가정적이죠. 항제는 우리가 키워둬서 가정적이다. 가부장 스타일이라 가정적이다. 또 직장 생활에서는 아주 대급이 높다. 또 직장으로 봤을 때는 좋은 직장이죠. 지금 현재 남편은 직장도 좋고 아주 큰 직장에서 계급도 좀 높네요 하니까 맞대요. 아주 큰 직장 뭐 이름을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직장에서 아주 지위도 높고 남편 여기서 봤을 때도 뭐 아무 문제 없이 아주 괜찮은 남편이죠. 또 다음은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운명의 수레바퀴가 매일 반복된 일. 주기적으로 매일 반복된다. 반복되는 일을 한다. 직장과 가정 뭐 다니면서 충실하게 생활을 하는 남편.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죠. 중심을 잡는 남편. 그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끝까지 나가는 남편이다. 남편은 중심도 잡고 아주 괜찮은 남편인데 왜 여기서 이 내담자분께서 남편이 보면 짜증이 난다 싫어서 자꾸 이혼을 하려고 하는가. 이제는 여자분의 내담자분의 성향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체적은 이제는 다 펼쳐진 카드에서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지금 현재까지 2부에서 이 정도까지 왔으면 어느 정도 이 카드를 보실 줄 안다고 봅니다. 먼저 이 카드를 보시고 통변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설명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21번 3개. 이 3개는 보통 키워드에서 공주병이죠. 여자로서 자신감이 차있다. 즉 말해서 모든 자신감이 꽉 차있는 상태죠. 그래서 보통 보면 공주병이라고 하는데 이 내담자분은 좀 이기적이죠. 공주병이 있다. 다음은 칼이죠. 그래서 이기적이라. 칼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설명할 때 이 독단적, 이기적, 뭐 이혼 이렇게 이 공부를 하였죠. 그래서 여자는 자기 자신만 아니까 이기적이라. 그래서 지금 이혼을 하려고 한다. 그 이혼이 빨리 하려고 한다. 왜냐면은 헤어지려고 하는데 남편은 헤어지지 않으려고, 즉 이혼을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남편은 이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런 상담을 하러 오셨겠죠. 자, 다음은 19번 태양이죠. 상담하러 오신 내담자분과 그 남편분도 사이는 나쁘지 않아요. 사이는 좋아요. 자, 여기서 왜 헤어질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태양이니까 두 사람이죠. 어린애기죠.
처음에 남자분의 성향을 말씀하실 때 물어봤어요. 여기서 이제 좀 이상해서 전체적으로. 여자는 남자가 있다. 즉 말해서 남편보다 어린 남자. 또 50대 내 남자분보다도 어린 연하의 남자가 있다. 아주 사이가 좋죠. 알콩달콩 둘이가. 어린 애기가 둘이 있으니까 태양이, 그림이. 그래서 혹시 남편 말고 또 다른 남자가 있습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웃더라고. 아, 왜요? 하면서 웃더라고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 카드에서 가정과 집을 참 최고로 이끌려고 하는 남편이고 또 남편도 직장에서도 알아주고 가정에서도 가정적인 일도 굉장히 잘하고 주관도 뚜렷한 성격을 가지신 소유자인데 굳이 자꾸 헤어지겠다고 이혼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혹시 남자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하니까 몇 달 전부터 우연히 모임에 가갖고 모임에서 뭐 디프리를 했대요. 저 여자들 보통 대모임이죠. 거기에서 디프리를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남자를 하나 만났대요. 사귀면서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들고 또 이 남편한테 못 느끼고 낀 호감도 느끼고 정도 느끼지고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새로이 만난 남자가 너무 자기 마음속에 자리를 잡더래요. 왜냐하면 여자 성향으로 봤을 때는 아주 편안하게 살죠. 황제죠. 남편 덕에 아주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 이 남편과 인연법을 만났다. 또 이 남편과 살기 싫은데 헤어지지 못해서 억지로 살고 있다. 그런 뜻이 되죠. 10번의 운명의 수레바퀴 키워드가 살기 싫은데도, 즉 말해서 연인 사이에서는 만나기 싫은데도 헤어지지 못해서 혼자 소갈이야 한다. 그런 키워드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남편의 덕으로 지금 편안히 살고 있는데 남편은 이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자꾸 막 이혼을 하기도 미안고 지금 억지로 참고 있는 상태라. 그래서 있는 상태로서 계속 가정을 꾸려나갔다가는 힘들다. 언제쯤 남편이 돌아서서 이혼을 해줄 것인가. 그것이 핵심인 관건입니다. 이 상담 사례가 남편이 언제 마음이 돌아서서 이혼을 해줄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상담이었습니다. 자, 우리 보통 보면은 가정생활만 하시는 주부들은 너무 편해서 하시죠. 요즘 같은 세상은 다 두 부부가 맞벌이 하는 시대인데 가정이 부유하고 남편이 정말 돈을 많이 갖다 주고 버리라 주니까 보통 주부들은 할 일이 없어서 한눈을 판다 하죠. 한눈을 팔아가 좀 바람도 난다 이런 경향도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접하고 있죠. 좀 이런 사례가 그런 사례입니다. 남편 덕에 너무 편하게 살다 보니까 현재 이 가정은 억지로 꾸려가면서 살고 있다. 보기 싫은 남편과 억지로 살고 있다. 맞이 못해서 헤어지지도 못하고 아주 못해서 살고 있다. 왜? 젊은 애인이 생겼으니까. 이 여자분은 이기적이라 했죠. 이기적인 성격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죠. 왜? 공주병이 있으니까. 또 이 상담자, 내담자분도 참 예쁘장하게 생겼더라고요. 공주병 들 만큼 그렇게 보이시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니까. 그러면은 가정은 생각 안 한다. 자식도 있겠죠. 자식도 생각 안 한다. 남편도 생각 안 한다. 이 남편 덕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는데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여자분들의 가정주부의 꿈이 남편 덕에 좀 집에서 편안히 사고 싶다. 그것이 보통 주부들의 요즘의 로망 아닙니까? 꿈인데 너무 편하다 보니까 눈을 한눈 팔았다. 저 그런 카드가 됩니다. 자, 이게서 핵심은 언제쯤 이혼이 될까요? 이는 핵심인데 우리 결말 카드에서 질문의 핵심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말 카드 7장을 열어보겠습니다. 5번 상승이죠. 여자분으로 봤을 때는 자신감이 너무 하늘을 찌르죠. 충만해 있다. 나는 밖에 나가면 주위에서 알아주는 사람도 많고 이성도 많다. 너무 자신감이 충만돼 있죠. 공주병이라 했으니까. 또 남편도 가정과 직장 생활은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모든 일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나는 능력을 갖췄다. 남편도 자신감에 다 충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29분 둥지.